자, 안녕하십니까.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리턴 대표 강석풍 씨가 기웁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루. 자, 카메라 좀 더 올려볼까요? 잘 안 보이네. 올리고당. 짠. 오늘 데리고 온 녀석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바로, 3만에. 히터 끄고요. 유니버셜 오디오, 세계적인 히트작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아폴로 X6 헤리테이지 에디션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늘의 주연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고, 새 제품을 뜯어서 구성품과 함께 간단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칼을 데려오겠습니다. 칼 준비 끝났고 뚜두둑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폴로의 박스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카톤으로 들어올 때 수입처에서 이렇게 비닐 패킹이 된 상태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좋죠. 비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싸서 보낼 경우에는 저희가 뽁뽁이를 미친 듯이 싸서 보내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는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비닐을 뜯어볼게요. 자, 이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 이퀄라이저 리버브 청담샵에서 계속 전시가 되어 있을 예정이고, 이 외에도 아폴로 X4가 있습니다. 그리고 UAD2, 옥토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 모두 비교 테스트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얼른 뜯어보도록 하죠. 비닐이요, 뜯어져라. 자, 비닐. 비닐 갖다 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비닐 하나 뜯게 되면은 아폴로 X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 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맥에서는 루나, 기본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폴로 X6라고 적혀 있고, 뒤에 HE라고 해서 헤리테이지 에디션인 거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고, 시리얼 넘버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겉에 무지 박스를 뜯게 되면 이미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자체적으로 완충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본박스가 함께 패키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의 그 어떤 제조사들보다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패키징을 제공하는 유니버셜 오디오입니다. 굉장히 패셔너블한 회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패키지 디자인이 엄청 깔끔하고 이쁘다는 점을 주로 들 수 있어요. 자, 뒤집어서 본박스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폴로 본박스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그래요, 제가 본 그 어떤 미국 제조사들보다도 이쁜 박스 패키징을 제공한다는 거는 팩트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 녀석을 뜯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안에는 파워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직접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려라 참깨. 비닐을 갖다 버리고,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미닫이로 개봉할 수 있는 박스고, 이런 식으로 슝 하고 반대네요. 열립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제품 레지스트레이션에 관한 간략한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아폴로는 제품 등록하는 게 진짜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유니버셜 오디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합니다. 두 번째, 아폴로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세 번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번째, 드라이버를 실행하면 유니버셜 오디오에 로그인한 아이디로 자동으로 시스템 제품 등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끝이에요. 자, 그다음에 실리카겔 조그만한 거. 이렇게 박스.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들어있어요. 무슨 화장품 박스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파워. 파워는 기본적으로 긴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어서, 자, 이건 1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외에 220V 파워를 이것도 1.5m 정도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총 2m에서 3m 정도 충분한 파워 길이를 제공을 하고, 특이한 점을 들자면, 아폴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4핀의 파워 커넥터 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아답터 작동하실 때 조금은 주의하셔가지고, 파손의 위험 없이 구동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려요. 이게 일반 AC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듯한데 또 저는 안 좋은 것 같아.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너무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혹가다 이런 제품들이 있죠. 파워 케이블 이것까지 뜯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AC 케이블로 들어가 있고 컴퓨터 파워 케이블이라 그러죠. 자, 길이는 한 2m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총 3m 정도의 어댑터에 꽂았을 때 3m 정도의 길이를 제공하는 걸알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파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워 서플라이를 제공하는 박스 안에는 아폴로를 렉장에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렉에 꼽을 수 있는 드라이버, 와시아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고. 근데 저희는 렉장에 꽂긴 할 텐데, 어차피 와시아랑 나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을게요. 다시 집어넣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지런하고 넣어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본체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녀석은 바로 이 본체 녀석이죠. 아폴로는 굉장히 완충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틈새 하나 없이 안전한 스티로폼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쭉, 그리고 스티로폼을 쭉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비닐로 씌워져 있습니다. 비닐 안에도 실리카겔을 하나 볼수 있고요. 이런 거는 마이크 보관함에다가 넣어두면 좋겠죠. 그다음에 대망의 본체에 살갗이 보여주게 됩니다. 뚜루. 아폴로 X6 헤리테이지 에디션입니다. 자, 이 아폴로 X6는요, 그리고 렉 사이즈들은 워낙 많은 작업자분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상에 딱히 뭐 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구경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안에 보면은 이제 하이지 두 개, 기타와 베이스 연결하면 딱 좋을 자리,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면 불빛이 들어오는 유니버셜 오디오 로고, 그리고 프리앰프단 클릭해서 채널을 변경하고 볼륨 프리앰프 인풋 게인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풋 셀렉터, 48V 팬텀 파워, 페이저, 페이즈, 위상 반전 시키는 거, 링크, 모노와 스테레오를 묶어주는 역할, 패드, 그리고 로우컷 해가지고 이 하나의 노브를 선택해가지고 전환 스위치 겸 각각의 채널들을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아폴로 역시 아폴로 유니버셜 오디오에 아폴로 콘솔이 워낙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지고 조작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꽤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랩의 인디케이터가 있고, 클락 인디케이터, 그리고 미터 인아웃 선택할 수, 그러니까 표시되어지는 거, 아웃풋 레벨 게이지,
그 인풋 레벨 게이지 표시되게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 보여지는 곳과 메인 아웃 1, 2번에 모니터 스피커 연결한 볼륨 게이지, 아웃풋 단 이렇게 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미터들은 여기서도 변경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얼트는 얼터네이티브 모니터 메인 스피커 이외에 별도의 얼터드 그 모니터 아웃풋 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이고요. 펑션 키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의 콘솔에서 특정 기능 딤이라던가 뮤트 혹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기능들을 할당해서 쓸수 있는 버튼입니다. 토크백 마이크 온오프 기능으로도 펑션 키의 버튼에다가 할당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섹션, 이제 실제 메인 아웃풋 1, 2번에 모니터 스피커로 나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풋 출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고, 누르면 뮤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단자 두 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 노브가 두개 따로 달려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 틱한 이 파워까지 완벽한 전면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는 이렇게 아실 겁니다. X6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프리앰프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개를 좀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근데 X8에서 네 개를 제공하고 있고 X6는 두 개만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의 폭에서 굉장히 나뉘는 게 뭐냐면, 아폴로 X4로 갈 거냐, 아폴로 X6로 갈 거냐라는 선택지가 좀 있어요. 물론 이 녀석이 더 비싸긴 하지만 X4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기본적으로 아웃풋 개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웃풋, 라인 인풋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 SPDIF IN이라고 해가지고 인아웃 제공해서 디지털 규격, 그리고 워드클락 연결할 수 있는 이 녀석과 그 외에 에이덴 단자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썬더볼트 단자는 두 개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의 경우에는 허브로 작동을 해서 데이지 체인 기능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아폴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X4가 있죠. 얘네를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이 녀석이 별도의 세팅 없이 자동으로 추가 채널 확장이 되고 아폴로 콘솔과 컨트롤 패널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하기가 편한 아이예요. 자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별도의 세팅 없이 모든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연동해 준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아폴로로 넘어가거나 아폴로 추가로 늘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출사례는 저희 리버브가 있네요. 이 녀석에 이 녀석까지 추가로 얘를 모니터 컨트롤러로 쓰고, 마이크 프리앰프 4개를 2개를 확장하고 추가적인 아웃풋과 인풋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두 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자, 아폴로 X6 외에도 이제 렉 사이즈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 쌍판대기가 다 구멍으로 뚫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녀석은 UAD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모든 아폴로들은 UAD 파워, DSP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컨버터의 칩셋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지만 자체 DSP 악셀레이터의 CPU들도 발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방열판 대신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 놓음으로써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컨버터류가 발열이 좀 심한 경우에 고장 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장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구멍을 막아 놓는 상태에 진짜 열이 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대개의 고가 컨버터와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들의 경우 컨버터 발열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해요. 거의 뭐 100도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60, 70도를 상회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컨버터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의 경우에는 CPU가 발열이 심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어서의 컨버터의 발열은요, 컴퓨터 CPU의 연산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발열이 있어도 성능 저하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고장날 우려가 없고, 그리고 절대 타지 않으니까 발열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발열이 좀정 걱정되시는 분들은 팬을 따로 다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 고가의 컨버터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우징에 팬이 달려있는 컨버터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하이 플래그십 모델들이 그런데 사실 이 녀석도 팬이 안 달려있는 이유는 뻔하겠죠. 이렇게 구멍만 뚫려 있어도 절대 탈 정도의 발열이 발생하지 않고 발열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자체 CPU처럼 성공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겠죠. 끝. 좋습니다. 자, 오늘의 언박싱 아폴로 X6 끝났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사실 뭐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나 큰 애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메인 기능들은 다 똑같고요. 단지 채널이 더 많느냐 더 적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편하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큰 녀석을 쓰셔도 아무 문제 없이 동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청담 리버브샵에서는 아폴로 X4와 X6까지 연동을 해서 데모 테스트까지 가능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정이 지났죠? 새해 복 많이 받아주시고 또 미친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빠빠룸.